한양 ENG 18,800원에 12%요. 아, 한양 ENG. 어, 네. 어떤 종목이시라고요? 한양 ENG요? 네네. 네, 한양 ENG. 어, 이 종목은 뭐 때문에 사셨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? 방송 보고 추천해서 아, 샀어요. 아, 그러셨어요? 그럼 네. 뭐 하는 회사인지 뭐 이런 거 혹시 아세요? 반도체라고만 맞아요, 들었어요. 맞아요. 반도체 쪽이에요. 네. 네네. 어, 근데 저는 이거 되게 잘 사신 것 같은데. 네. 네, 저는 괜찮아 보이거든요, 시청자님. 예, 예. 그대로 홀딩해서 아니,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, 이 종목. 네, 그래서 한 2만 원까지 풀려고. 2만 원이요? 2만 원으로 예, 예. 정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? 아니요, 이제 2만 원 넘으면 더 가지고 가고. 네네. 일단 그 쳐다보고. 아, 이제 가격대는 더 높이 보고 있어요. 아, 그러세요? 네. 어, 그러면은 뭐, 네. 이 종목을 어쨌든 보고 사셨지만 저는 잘 샀다라고 보여지고요. 아, 예, 종목 예, 예. 자체는 근데 되게 탄력이 네. 심해요, 종목이. 네. 지금 혹시 화면 보고 계신가요? 네네네. 네, 화면 보고 계시면요. 이 종목이 네. 원래는 바닥에서 네. 계속 그냥 움직이지 않고 계속 지지부진 하다가 이렇게 한 번 네. 정도씩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어내는 날이 있어요. 요 네모카를 네. 이제 쳐드릴게요. 이렇게 네. 상한가를 만들어내는 날이 있는데 이렇게 네. 상한가를 만들어내는 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매도를 해야 돼요? 네. 무조건 전량 매도 의견을 네. 드리고요. 왜냐하면 아, 예. 조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. 시가총액 5천억 이하짜리는요. 지금 예. 뭐 방송 보고 사신 거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. 어, 방송 보고 사실 정도면 주식을 막 잘하시거나 오래 하시거나 막 그러시진 않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어, 네. 이 종목은 딱 한번 피크를 딱 칠 때 분명히 한번 팔고 나올 수가 있고요. 그러면 네. 어떻게 이 종목이 올라갈지 너, 멘토님은 어떻게 하세요라고 한다면 종목 네. 자체의 수급에서 힌트를 주고 있어요. 우리가 네. 항상 뭐 주식 책을 읽거나 어디 유튜브를 보거나 외국인이나 기관만 따라가면 손해보는 일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잖아요. 보시면 네.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어떻죠? 네, 그래서 샀어요. 네,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죠. 아마 방송도 네. 보시고 수급도 더블 체킹하신 거 정말 잘하셨는데 이 네. 수급을 보시고 사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. 네. 반도체 쪽은 한 번 정도 기술적 반등이 분명히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. 그러면 이 종목 네. 2만 원 넘게 올라간다면 우리는 네. 전량 매도하고 수익 실현하시는 네.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아, 드리고 싶습니다. 아시겠죠? 예, 예. 좀 늘리면 안 될까요?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안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예, 밑으로 꺼질 수가 있거든요. 네. 막 이제 개인들을 놀릴 수가 있어요. 지금 외국인 들어온 사람들이. 그렇기 때문에 네.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비중을 늘리는 건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아요.